지난 13일 옛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개통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 양운수업체 관계자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습니다.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판매로 폐쇄될 위기에 처한 고속버스터미널을 원주시의 중재로 원주 시외버스터미널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해 원주 종합버스터미널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속버스터미널의 폐쇄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이 양운수단체 협의로 해결되었고 앞으로도 원주 시민들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양문화유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총 3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제작해온 해양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가운데 대표 영상을 선정해 수어 영상을 입힌 것으로 발굴 조사 현장 소개부터 전시 기획까지 해양문화 전반을 담았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목포와 태안의 거점을 두고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을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사회 소외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서 해양문화유산을 잘 누리실 수 있도록 교구제 개발과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점자 동화책과 체험촉각 교구를 제작해 배포했고 내년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어 영상을 공개하고 많은 분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애 없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분이 해양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 모두 차별 없이 해양문화유산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다음 콘텐츠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의정부 문화원 대극장에서는 의정부 10대 지기 그룹홈 둥지기금 마련을 위한 따뜻한 음악회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당신께가 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나와야 되는 아이들이 이 땅에 1년에 10만 명 정도씩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겨울에 좀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반항크레시 우리 한마루 선생님 이하 부모님들이 발벗고 나서주시고 함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한 클래식 소속 전문 연주가 시민과 어린이 연주자 7인이 알록달록 다채로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게 활동해보자 하는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아이들은 준비하는 시간에서 정말 정말 즐거워했었거든요. 우리가 연주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함께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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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반한 클래식은 지난해 9월 의정부 경기북부 출신의 성악가로 구성 창단해 의정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단체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어린이 돕기 동료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 자선활동으로 티켓 수익금 전액을 의정부시 거리 청소년을 위한 쉼터 10대 지기의 둥지 마련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친구들이랑 막 연습하면서 막 되게 즐겁게 했는데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남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하는 자선 공연이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전문 예술가들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어린이들은 무대에 서는 용기로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문 연주가들은 그들의 음악으로 제자들의 맑은 목소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지역 음악가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도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함과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 고품격 문화 향유 시간을 선물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선 음악회 건강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